옷은 지난번이랑 같은 건 아니죠? 아니 항상 수트를 좋아하셔가지고 상우님은 지난 방송 나가서 큰 네. 이슈가 됐었고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좀 이따 우리 상우님의 VCR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기대를 좀 많이 해달라고 네. 시청자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하트와 함께 아, 좀 있으면 영상이 나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긴 어디예요? 여보세요? 도착했어? 지금 이제 그 시장 도착했어. 아니, 결혼기념회 우리 한참 남았잖아. 근데 이게 네? 결혼기념회?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한번 나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얼마나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정성이 대단할까? 아니 결혼기념일이 오늘도 아닌데 미리 결혼기념일 앞두고 근데 까마귀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요리가 35일에서 한 50일가량 소요가 되는 음식이라서 뭐야? 50일에 소요된다고? 잠깐 타임 이게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셰프님 50일 황소새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해야지 네, 무슨 정성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네. 정육점에 왔네?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네. 체끝 등심? 체끝 등심? 등심? 야 좋은 고기인데 체끝 와! 어머! 이게 그러면 이게 고기가 어느 정도 되나? 하나가 한 5kg 조금 남는 거 5kg 정도 남는 거지 근데 저거를 그냥 통째로 사는 거예요? 넉넉하게 가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있어요 네네 당일이야. 진짜 당일이야. 50일 됐어요? 야 이거 프로젝트 진짜 길다. 자 장미까지. 로맨틱하다. 손편지. 꽃다발에 손편지에. 사랑해. 나오시나? 드디어. 진짜로? 드디어 등장하시나요? 오빠. 이게 부를 때 참 소녀처럼 부르셔. 그래. 오빠. 진짜 연애할 때처럼. 진짜 첫 공개시다. 와. 드라마인데요. 와. 진짜 드라마 같아. 진짜 드라마다. 현실감 없어. 어떡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너무 잘 어울리신다. 어머 진짜. 어머 너무 보기 좋다. 이 투샷이 아마 예능 최초일 거예요. 최초야. 네. 예능 최초. 오빠 뭐야? 어때? 어머! 짜잔! 짜잔! 야, 저거 사원이 로맨틱하게! 야! 짜잔! 어머, 오빠! 저거 이거 뭐야? 잘 땄어? 어떡해! 어머! 너무 급하게 쓰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어머, 잠깐만! 어떡할 수 없어! 눈에 눈물 맺혔어! 어떡해! 앉아. 오빠 고마워. 어떡해. 어떡해. 편지를 지금 방금 썼어. 정말. 몇 년 만에 쓴 것 같은데. 오빠 너무 고마워. 너무 예쁘신 두 분은 너무 좋다. 우리 날인데 나만 받아서 어떡하지? 우리 같이 보내. 같이지. 너무 같이. 같이 보려고. 같이 보려고. 귀여우셔. 고마워 진짜. 진짜 편지도 너무 감동이다. 이제 대망의 고기를 이제 한번. 그래.
고기 그릇 더 좋아. 아, 아. 골라. 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꽃다발을? 아, 죽겠다. 쌍우! 쌍우가 더 좋아. 쌍우! 쌍우가 더 좋아. 쌍우! 어쩜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스윗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야. 항상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세요? 아, 예,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 저희 같이 드라마도 찍었는데 그때도 현자는 되게 밝게 해주세요. 단어도 되게 이쁜 단어를 쓰세요. 아, 오빠 진짜 고마워. 나 지금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붙이고 올게. 나 준비하고 있을게. 오빠. 너무 좋아요. 세나. 50일을 기다린. 50일을 기다린. 어, 드디어. 어떻게 됐을까? 같이 보자. 아니 진짜 꿀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해. 뭐야? 근데 여기가 세트장이에요? 아니요. 집이에요. 네, 집? 집이죠. 아, 드라마 같아. 7년이 아니라 7일 된 커플 같아요. 진짜. 무거워. 무거워? 이게. 우와. 무거워다 완전. 무겁고. 궁금해라. 우와. 무거워. 딱딱하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딱딱해지지? 아, 너무 궁금하다. 이게 뭐야? 뭐야? 아니. 이 고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50일 드라이 에이징한 고기입니다. 드라이 에이징? 이게 뭔가? 아니, 우와! 고기를 어떻게 보면 썩게 만드는 그런 건데 육향이 가득하게 아주 맛있게 풍미가 있게 연달해가지고 결혼기념일이라서 특별히 이벤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와, 이래서 50일 걸렸다.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와, 이게 참 어려운 요리인데? 이건 정성 광희 씨밖에 못해요. 아, 50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50일 전. 와, 어디서. 어머, 어머, 어머. 아, 우와. 바로 가져온 거야. 와. 진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세균이 안 들어가야 되죠. 뭐야? 왜? 뭐야? 왜 안 돼? 아, 아, 뭐 실패한 거야, 걔도? 이게, 아, 이게 빨아들이지 못하네. 네, 안 돼, 안 돼. 어, 됐다, 됐다. 제발. 아, 조금만 더. 너무 아프지만, 네, 이렇게 좀 진공이 헐렁하게 잡힌 것 같아서. 너무 약해, 막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안 돼, 안 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갑니다. 다시 가, 다시 가. 진공 좀 해주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팽팽하잖아요. 돼요? 제발. 제발, 과연. 큰일.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아, 됐어, 됐어. 됐어. 바로 정육점으로 가서 업소용 기계에다가도 했는데 겨우 진짜 어렵게 잡았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저렇게 인터뷰할 때도 소중히. 진공을 했고요. 이렇게 결혼 기념일 전까지 에이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50일 동안. 50일입니다. 50일. 50일 프로젝트. 저거 되게 의미 있다. 그러게요. 진짜 의미 있네. 네네. 의미 있게 먹으려고. 정말 뜻깊은 기념일이다. 이틀째. 잘했군. 아니 근데 이게 온도 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덮어놨어요. 아, 그나마. 정말 잘 찍었어. 골판지로. 숙성시킨 지 5일 정도 됐습니다. 5일. 드라이에이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16일 정도 됐거든요. 네. 완전히 딱딱해요 지금. 아, 저 여기 숙성되고 있는 거예요. 야. 29일 정도 됐는데 3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35일 차 꺼내봤어. 한번 꺼내봤어 한번 보려고. 완전히 딱딱해서 지금 아예 안 눌립니다. 조금 더 기다려. 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네. 야, 방송 최초 실제로 드라이아이징 했어요. 50일에서 50일입니다. 50일. 와. 정성광인이시네요. 와, 이거 어떻게 해? 아, 알았어. 왜 이렇게 긴장되지? 어? 긴장돼. 잘라볼게. 잘라봐. 자, 이제 네. 절단식 가야죠, 절단식. 아, 자르기 전에 잠깐만. 잠깐 기다려. 네, 네. 아, 혹시
내가 아는 그건가요? 뭐야? 아니 내가 아는 그건가요? 아니 나중에 요새 또 팀 킬 수 있어. 과학자, 과학자 모드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 어머, 지금 진짜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요리할 때도 되게 러블리하시네요. 머리띠. 아니 저거 안 하면 안 돼요? 자식은 세트예요. 아 올려줍니다. 우리 소연 씨가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 아니 어떻게 지금 7년 전인데 저렇게 눈빛이. 가볼게. 제발. 제발. 와, 이 과정도 뭔가 좀 신비롭다. 정말 딱딱해 보인다. 아니, 어때 보여? 응? 아, 너무 진짜 처음 보는 느낌이야. 바위 같아, 바위. 공기가? 어, 파도를 많이 맞은 바위. 저렇게 딱 응고되는 거야. 딱딱해. 오, 딱딱하게. 자수정 같아, 자수정. 그치? 진짜 딱 정성이 같다. 맞아, 맞아, 딱 그래요. 자수정? 어. 검은색 보석 같아. 어때, 냄새가? 냄새? 응. 그러니까 냄새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응. 냄새가 안 나. 아, 근데 꼬리꼬리할 거라 그러니까. 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어. 잘라볼게. 오, 잘린다. 분다. 오, 되게 부드럽게 썰린다. 분다. 어때, 어때 느낌이? 어? 느낌이? 응. 칼질의 느낌? 이게 좀 그 치즈 이렇게 오래된 치즈 있잖아. 응. 그런. 어, 기대돼. 둥둥둥. 아, 떨려. 어, 기대돼. 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박사님.